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12월 9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종목 상담 그리고 업종 분석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조회수가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하루에 방송을 하면 한 1500조회 정도가 평균적으로 올라오는데, 여타 다른 분들이 뭐 뛰어나시고 유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비교를 하니까, 전 비교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올린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몇만 조에, 몇천 조에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들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힘이 좀 빠지는 거죠. 아, 닥터 K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아니면 이렇게도 여러분들께 호응을 못 받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래서 기분이 좀 찹찹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1년 9개월 돼가거든요. 그분들은 뭐 7년, 10년 이렇게 돼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방송 말고도 예전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카페에서 쭉 활동하셨던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기존 카페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봐도 저 별로 뒤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여하튼 조금 아직까지 저는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는데 시청자들께서는 아직까지 크게 호응을 안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조금 아쉽습니다. 됐고요.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전일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 보죠. 금요일날 다우존스 마이너스 2.24% 하락했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3.05% 하락.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3.74% 하락. 자, 독일도 마이너스 0.21% 추가 하락했습니다. 아마 영국은 반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체크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 그리고 우리 참 닥터케이 방이 점점점 그래도 무료 채팅방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도 전문성 있는 본인의 전공 분야 내지는 직업 직종군에서 쌓아온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리포트를 올려주는데 상당히 퀄리티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취합하고 그 다음에 저도 알아본 내용으로 간단하게 짚어가자면요. 일단 다음주 간단하게 일정, 중요한 일정. 우리나라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 18일 19일에는 미국 연준 회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정은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답방 서울로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아직까지 청와대에서는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13일 14일 정도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뭐 한다 그 전날, 그저 너무 빨리 이야기하면 또 좀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다. 자, 그러한 것들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 전 세계를 지금 증권시장을 비롯해서 혼돈의 장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데, 몰아넣는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미국은 중국이 IT 굴기 2025년까지 제조업 부분에서 중국이 자주적으로 좀 독자적인 입지를 가져나가겠다는, 그러한 것들은 시진핑이 장기 집권 체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정책에 미국이 견제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역 분쟁에 뭐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말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판단이고요. 그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G20
미중 정상들이 90일 동안 정상회담에서 좀 화해, 휴전하자 이런 호재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왔다면요, 바로 뒤없는 발언들, 나는 관세맨이야 이엄 등등등, 중국이 우리 요구하는 안에 협상 제대로 안 하면 관세 더 때려버린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또 화웨이, 중국의 굴지 회사 아닙니까? CFO, 그러니까 최고 재무 책임자, 이름도 어려워요. 멍완쩌우, 런정페이 회장의 장녀로 지금 알려져 있는 CFO, 최고 재무 책임자를 체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외무부에서는 캐나다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하면서 빨리 풀어달라 이야기하고 있고, 보석 신청을 해놨는데, 멍완쩌우 이분이 여권이 7개나 있답니다. 그래서 도주 우려가 있어서 뭐 쉽게 해주지 못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석이 보류가 된다든지 이래 돼버리면 상당히 마찰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버렸습니다. 주로 장기 국채, 그러니까 10년물, 5년물 이런 금리들이 2년물 이런 단기 금리보다 금리를 많이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야 묻어 두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지금 스프레드라 그러죠. 차이가 최저 0.01%포인트까지로 수익률 스프레드가 줄어들었다.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물과 5년물은 오히려 역전돼 버렸다.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죠. 이란 것은 1960년 이후로 경제학자들이 6차례인가 7차례 사례를 봤을 때 5개월에서 23개월 정도 이내에 경기 침체가 반드시 왔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시그널로 아주 크게 보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표결이 11일 날 의회에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큰 변수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돼버린다 하면 메이 총리가 임기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버리고 사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도 오고요. 그렇게 되면 파운드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당히 혼란이 영국은 올 수가 있다. 그런 불안함.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ECB라 그러죠. 13일 날 통화 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2조 6천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하는 프로그램 이제 종료한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럽권의 유로존의 경제 약세, 그리고 브렉시트 합의안 의결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탈리아죠 예산안 문제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유로존에서는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가 가까운데 내년에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거의 75% 정도가 그런 의견에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유럽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원유라든지, 원유는 10월 기준으로 지금 30% 빠졌거든요. 구리 가격도 15% 정도 빠져있는, 원자재 가격들도 지금 하락세로 접어들어 있는 상태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하나의 그런 기준이 또 될 수 있다. 이런 뉴스들 한번 접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가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의 조금 더 여러분들 현재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거든요. 무식하다고 말씀하셔도 상관없고요. 저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차트라고요. 저 뭐 브렉시트가 어쩌고저쩌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어쩌고 저는 아무 상관 안 해요. 솔직히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브리핑하는 것 뿐이지,
제 마음속에는 일의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에 그러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느냐? 여기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지금의 흐름은 어떠한 상인지에 촉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기본적 분석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거시경제 내지는 경제 전반에 대한 걸 분석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건 기본적 분석에 가까운 거거든요. 저는 차트에 집중을 하는 기술적 분석에 가까운 사람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요점이 뭐냐? 아까와 같은 뉴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많은 사례, 그 사례라는 것은 차트를 돌려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실전 경험들을 통해서 이 흐름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여타 지표라든지 경제상황이 너무 문외한이 되면 곤란하겠지만 차트에 집중하다 보면 이후 주가 향방에 대해서 더 높은 확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트 좀 많이 돌려보시고 하는 시간도 좀 가지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첫눈에 딱 봐도 이게 올라가기가 좋아 보입니까? 내려가기가 좋아 보입니까? 출석책과 함께 올라가기가 좋아 보인다. 2번! 아니다. 내려가기가 더 좋아 보이는 차트네. 확률입니다. 1번 눌러 예야. 올라가기가 좋아 보입니까? 내려가기가 좋아 보입니까? 제가 보기엔 내려가기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왜? 올라가던 이 반등세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만에 올라갔죠. 3일 만에 그냥 작살내버렸어요. 그죠? 반등은 6일 만에 했는데 하락은 3일 만에 하면 그 다음에 빠지기가 좋겠습니까? 급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빠지는데 장난 아니에요. 미국이 3%씩 빠지고 막 2%씩 막 빠져요.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또 알아봤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급반등하기보다는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그래서 닥터K는 현금 100% 의견을 드렸다고요. 유럽도 전저점 깨졌어요. 대박 깨졌어요. 그것도. 그죠? 중국도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당연한 모습에 지금 완전 역배열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니케이도 엔화가 약세, 엔화 강세죠. 일본은 수출주가 많아서 그런지 엔화가 1달러 대비해서 올라갈 때 더 주가가 좋았습니다. 정비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상승세에서 약간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굳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도 좀 비실비실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로 일단 돌아와 보죠. 그래서 야간 시장에 우리나라 마이너스 1.17%로 하락했습니다. 월요일날 빠져서 1% 가까이 빠져서 시작하겠다고 미리 야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닥터K가 현금 100% 하락을 했더니 이거 딴지 아닙니다.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부인하고 싸웠대요. 근데 전이 셀트리온 좀 올랐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운 모양인데 어저께 미국 빠지고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안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큰 흐름이 더 중요하다. 잠시 오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큰 흐름이 대세가 지금 밑으로 폭락하기도 쉬운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현금 100% 저는 의견에 아직도 아무런 후회 없습니다. 자, 풋옵션 100%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주 만기일이기 때문에 급락 나온다면 여기에서 대박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풋옵션 260이 그냥 100% 났어요. 그에 비하면 콜옵션은 막 반토막씩 납니다. 그죠?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잘 좀 봐야 된다. 변동성 아주 극심해진다. 다음 주 여전히 관망 세전은 지속 좀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보자면요. 20일이 깨지고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기 지지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닥터K 특기 중에 하나가 이 지지장 잘 잡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줄 딱 끊었는데 얘 밑으로 깨지면 뭐? 이거 무슨 라인? 넥 라인이에요. 추세가 깨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튕겨 내려와요. 2100을 점처럼 넘어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밑으로 쳐지면 이제 2030, 더 쳐지면 2000도 훼손되지 않을까. 그죠? 그게다가
최근에 또 분위기 약간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죠? 코스닥 바이오주 약간 반등하고 하니까 그쪽에 또 물량 많이 실리지 않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바이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코스닥 낙폭 크게 한번 떨어지고 하면 또 한 번 더 시장 전저점 인근까지 출렁하는 상황 나올 수 있다. 다음 주 상당히 변동성 심하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관망세 유지하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댓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출석 체크하자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출석 체크했네. 그죠? 스물여덟 분 계신데. 자, 여러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출석 체크하자. 그러면 어느 분 계신지 제가 좀 알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자, 그죠? 결코 손해될 거 없을 겁니다. 자, 종목 상담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없으시면 빅플로님 출첵 없으시면 업종 대표주들 다음주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늦게 누르셨다. 출석 체크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눌러 예야. 자, 지금 중요한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가 너무 약세라는 겁니다. 반도체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들과 함께 좀처럼 반등세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완전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거든요. 이것이 시장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완전 약세라는 게 여실히 나타난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저점 인근이 4만 400원, 잠시 이탈했습니까? 이탈까지는 아닌데 거의 비슷한 가격까지 왔고 자꾸 4만원대도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패대기를 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외국인 지분 한번 보십시오. 쫙 빠집니다. 그죠? 여기 갑자기 늘었다고 막, 잠깐만, 이건 좀 이상하고. 여기 볼게요, 그냥. 최근에 사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냥 패대기 칩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다. 언제부터 패대기 친지 날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1월 13일. 자, 여기 정도부터 단기 고점 찍고 난 다음부터 그냥 패대기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여기 인근부터 그냥 패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닥터K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이 안 사들어오는데 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버럭게 외국인들 팔고 있는 거 보면 절대 안 들어가요. 삼성전자 하자고 소리를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여기 이후로 여기서 44,100원 사서 49,000원권에 팔아먹고 난 다음에 사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우하향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왜 했는데, 그 이전에 상황을 봤을 때는 44,000원권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시장 상황도 그랬고요. 그 이후로 힘없이 밀리는 거 보고 그냥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처지고 우하향하고 난 다음에 좀처럼 넘어서지 못해요. 자, 이것은 외국인 매수자는 조금 있긴 하나 기관이 그냥 막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예요. 접근하지 마십시오. LG전자도 여기 돌파 이후에 양봉에서 들어가가지고 딴 건 안 하는데 LG전자는 딱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왜? 60일까지 돌파하면 해볼만 하거든요. 여기 딱 저항권까지 갈 거, 목표치 한다고 딱 여기 가서 미련 없이 딱 팔아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우하향, 하이닉스 우하향 안 해요. LG전자 할만하네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와 여기 먹고 딱 나옵니다. 팔고 나니까 박살났죠? 그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해야만 하고요.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찔끔찔끔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자, 언제쯤이다? 이거 볼까요? 날짜를 봐야 돼. 여기 보면 11월 27일 인근에는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옵니다. 11월 27일 보이시죠? 26일, 27일 여기 보고 그죠? 기관 들어온 거 보고 여기서 딱 들어갑니다. 그 이후로 기관 외국인 들어온 거 확인하니까 계속 홀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관 외국인 들어온 종목만 한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십시오. 삼성 SDI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여기를 안 깼으면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볼 텐데 또 좀 관심 꺼내서 멀리 이제 또 제외합니다. 못 넘어가거든요. 못 넘어가. 그죠? 넘어가고 눌려줘야 되는데 여기 밑으로 하단을 확 뺐습니다. 여기 강하게 깨지는 거 보고요. 별로입니다.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별로입니다. 현대차. 현대차가 살 관심 있어요.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그죠? 눌려주고 여기 인근 10만 3천원 정도 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60일 돌파 못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높다. 10만 3천원과 11만 한 3천원권 사이에 박스권이 이룰 가능성 높다. 여기 단기 장권이니까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또 조금 숨고르기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자, 기아차도 뭐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닥터케이는 뭐 1등 한다 그럽니까 2등 한다 그럽니까? 1등 합니다. 기아차보다 현대차 접근할 거예요. 나중에 관심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뭐 아직 멀었습니다. 돌파 못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관심 있습니다. 여기 20일 안 깨면 더 좋긴 한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20일 깰 가능성 좀 있거든요. 그러면 60일까지 오면 12만 9천원권까지 늘려주고 시장 상황 좀 좋아진다면 양봉 쓸 때 반등 한번 노리고 들어가보는 전략. 현대중공업은 관심 있어요. 전세계 LNG 선박 수주의 절반 이상 수주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독식하고 있어요. 지금 조선주가 조금 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세 업종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증하는 것은 기관의 고객님 보십시오. 그 패대기 쳐도 자, 이틀 빼고는 3일을 연속으로 지금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외국인 제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7일 이상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관심 가진다 말씀드리겠고 현대미포조선 이야 죽이네. 그렇죠? 근데 현대미포조선 이 가격이 맞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 잠깐만요. 무슨 뉴스 있었습니까? 이게 11만 얼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대미포조선. 잠깐만요. 체크합니다. 아니 제가 이 가격을 알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이 가격이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 왜냐면 11만 하고 이런 걸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착각하고 있나요? 참 이상한데 잠깐만요. 무상증자죠. 무상증자가 가격이 바뀌는 겁니까? 무상증자도 그 정도 안 바뀌. 왜냐면 제가 11만원에 옛날에 우리 지인보고 사라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옛날에 얼마 전에 언제 빚진 거 없다 하고 막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그걸 이상해요. 뭐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가격이 좀 이상해요. 어쨌든 1대1 무상증자. 그럼 가격이 절반으로 까지는 모양이네, 그죠? 그런 모양입니다. 왜냐면 여기 117,000원이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58,000원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1대1로 일단 보겠습니다. 호재로 작용하나요? 주가 급등하고 있네요. 자, 대우조선해양. 조선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그죠? 뭐 몇 등 한다고요? 1등 합니다. 현대중공업 할 거예요. 자, 건설주도 슬 이제 또아리를 틀려고 합니다. 현대건설 여기 들어가 잘 먹고 나왔죠, 그죠? 자, 다음 주에 만약에 김정은 국방위원장 답방한다 뭐 이러면 여기 위로 뚫고 날아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일 기관에 같이 들어왔어요. GS건설 현대건설보다는 모양이 별로죠, 그죠? 위에 딱 틀어막혀 있습니다. 현대건설 합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야, 참 아까운 종목, 그죠? 관심 있어요. 좀 처지면 접근할 겁니다. 이것도 18,000원 정도. 이게 너무 아까워요, 사실. 실크는 고생 많고 욕을 못 먹어가지고. 삼성물산 별로입니다. 물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조건에 들어갈 수 있어요. 20일 어느 정도 돌파한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먹으러 갈 수 있으나 위에 볼린저 밴드도 있고요. 이건 또 뭐하고 비슷하다? 아모레퍼스피가 비슷하다고요. 두 달 가까이 하락했으면 확장이 됐잖아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그럼 약간 수축 기간이 필요해요. 그럼 왔다 갔다 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볼린저 밴드가 없으면 푹 치고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볼린저 밴드에 올라가 자꾸 맞고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뭐처럼? 이거 아모레퍼스피처럼. 볼린저 밴드가 없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끝내주고 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단번에 못 가고 왔다 갔다 좀 할 거다. 왜 볼린저 밴드 이거 수축된 만큼 두 달인데 조금 횡보 기간이 있어야 된다. 확산됐던 기간만큼 다는 아니더라도 좀 수축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터져야 된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십시오. 볼린저 밴드 이거는 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통신주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5G 새로운 하나의 모멘텀 될 수 있다. 아, 드론이라든지 원격 의료 지원이라든지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OTT 기반으로 동영상 온라인으로 보는 거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통신 5G 통신망 다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괜찮아요. 자, SK텔레콤이나 LGU+ 접근할 겁니다. 16,700원 정도 빠지면 관심 있고요. LGU+ SK텔레콤도 여기 60일권인 275,000원 정도까지 빠져주면 관심 있게 보는데 SK텔레콤이 업계 1위니까 SK텔레콤 위주로 볼 텐데 일단 외국인 매도세 좀 나오고 있고 기관이 손바뀜 받아주고 있고 LGU+는 기관 외국인 조금 같이 관심 있어요. KT는 그죠? 불라고 해도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기관이 자꾸 사잖아요. 기관이 모멘텀 발생했다 생각하고 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사줘야 돼요. 5G 요새 TV 그죠? 그리고 뭐 핸드폰 등등등 뭐야 뭐 해줘 이러면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5G 망으로 나중에 우리나라가 아마 이런 부분들 통신 기술들 수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삼성전자하고도 좀 관련돼 있다. 5G 그런 뉴스도 본 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통신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 중에 LGU+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적절하게 먼저 타이밍 넣은 거 LGU+나 SK텔레콤 중에 먼저 타이밍 넣은 거 지금 하고 싶은데 KT도 들어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야, KT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신주 다 괜찮다. 관심 가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 철강주 안 좋아요. 현대제철도 안 좋습니다. 패스. 고려아연 관심권 있습니다. 40만원과 44만원의 단기 상승폭에 평균치가 42만원권이기 때문에 42만원권에 만약에 휘청하고 내려온다면 42만원과 40만원권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생각이 있다.
외국인의 9일 동안 연속 매수세를 이제 기관이 손바뀜하면서 받아주고 있다. 관심 있어요. 처지면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위에 다 있죠. SK이노베이션 관심 없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별로입니다. 자, 2차전지 부분에서도 지금 LG화학은 좀 괜찮은데 나머지 주가들 별로예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S산전은 이제 겨우 턴하고 있고, 그죠? 사마컨덴서, 일진 머트리얼 별로야 다.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이 별론 걸로 파악됩니다. SK이노베이션, 정유주, 그리고 2차전지 부분 매출이 있는데 당분간은 관심권에서 제외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S-OIL 마찬가지입니다. 정제 마진이 좋으려면 유가가 좀 상승해야 되는데 박살나고 있어요. 유가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유가하고 똑같이 움직이잖아. 그죠? 박살났어, 유가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박살났어요. LG화학 관심 있습니다. 그죠? 34만 8천원. 권잘 지키는 거 확인하고 왔다 갔다 좀할수 있어요. 위에 아직까지 털어 막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습니다. 여기 딱 있어요. 관심 있어요. 외국인 매수세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거뭐 하나 발견한 거 있습니까? 주가가 좀 괜찮아 보이는 걸딱 보면 여지없이 관심 있다 그러고 여지없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3번 눌러 이해야. 추세가 괜찮은 것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 외국인이 붙들고 매수해 나간다고요. 반대로 기관 외국인이 자꾸 매수해 주니까 추세가 유지되면서 자꾸 위로 가려고 한다고요. 그거 하나 알아도 주식 투자하는데 아주 큰거 아는 겁니다.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기관 외국인 사들어온 것만 관심 가지셔라.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뭐 밑에서 꼭 바닥에서 최고로 뭐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세 딱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우상향해 난것 중에 기관에 관심 들어온 것만 딱 잡아내라니까요. 여기 종목들이 대략 한 많게는 중복된 종목도 있습니다만 한 60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돌려보시다 보면 서너 개안 나올 것 같습니까? 벌써 괜찮아 보이는 게 여기 위에 상단에 있어요. 한 10개는 있어요. 이 10개를 관심 있게 딱 보고 있다가 딱 타이밍 나온 거딱 사들어가면 그게 수익 날 확률 높다고요. 아무거나 자꾸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닥터케이가 비교적 사면 잘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달라들지 않습니까? 딱 기다렸다가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하다가 딱 타이밍 넘으면 딱 들어간다고요. 뭐처럼? 이거 괜찮아 보이네요. 딱 기다렸다가 딱 양봉선이가 딱 들어가니까 먹고, 그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돌파하는 것 같네요. 들어가니까 먹고, 그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도 5일선 돌파하는 것 같네요. 사, 들어가가 바로 먹고. 20일 뚫려 들어가가 바로 8% 먹고, 그죠? 손절 1점 몇 프로 지금 한거 있습니다. 후회 없어요. 후회 없습니다. 앞에 먹은 게몇 프로인데, 그죠? 다 먹으면 신이죠. 그리고 비중 축소해가지고 위험 관리하는 게 잘하는 거지, 그죠? 이거 어저께 올라간 거는 뭐 저는 상관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셔라. 그게 정석적이고 잘하는 매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KB금융 관심 없습니다. 은행주 한번 하자고 말이나 하던가요? 없어요. 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성장성이나 가치를 보고 하는데 은행이 성장해봤자 뭔큰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죠? 카카오뱅크 같은 것 때문에 성장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있어요. 한국 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지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가고 이런 거 있지만, 그죠? 그런 거 말고 크게 뭐 은행이 잘 돼봐야 얼마 잘 되겠습니까? 그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주가가 다 말을 해요. 좋습니다. 안 좋아요. 안 합니다. 증권주, 삼성증권 반등 좀 하긴 했네. 그죠? 증권주 지금 주식시장 별론데 뭐 가봐야 얼마 가겠습니까?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킴증권 별로고요. 한국금융지주 별로고요. 삼성화재 박스권에서 연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입니다. 안 합니다 이제. DB손해보험 끝까지 버텼으면 그죠? 본전권까지 왔네요, 그죠? 안 합니다. 안 해요. 삼성생명 안 합니다. 자, 네이버
꼭다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자 소리 안 했어요. 그죠? 더 기다려야 된다 했습니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를 20일 안 깨고 왔다 갔다 횡보하면서 올라갈 때 반등은 강하게 하고 조정은 또 스무스하게 해야 되는데 조정도 좀 받았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받았네요. 이런 거 이제 피보나치 적용해 보는 거 아닙니까? 보나 안 보나 절반 아닙니까? 그죠? 대충 눈을 모은 거 아닙니까? 자, 여기가 거의 마지노선 가까워요. 20일 깨고 밑으로 푹 처지면 이제 반등 나와도 밀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일선 안 깨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행이가 오늘 안 보이는 것 같네. 넷마블 며칠 전에 맛이 갔던데요. 지금 밑에 있으니까 볼 겁니다. 본인 가지고 있는 종목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 안 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당분간 관심 없습니다. 카카오. 이거는 좀 관심은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올라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이영민님이 가지고 계시잖아. 아직도 본전이 안 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만 2천 원 이거 안 깨져야 돼요. 안 깨지고, 자, 조정은 가볍게 받고, 반등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스트레이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부담돼요. 자, 뒤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NC소프트는 끝내줘요. 이거 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못 들어간 게 진짜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작전을 좀 달리하고 있죠. 이제 막 괜찮은 방금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로 구축하든 안하든 조합원이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건 45만원 권까지 시장 급락으로 월요일처럼 예를 들어서 시장 급락으로 팍 깨지면 그때 관심있게 45만 정도 오면 살짝 주워 담아 놔라. 그러면 플러스 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 시장이 그래 박살인데도 안 빠져. 그죠? 1등을 해야 돼요. 게임하면 NC소프트 아닙니까? 넷마블 11% 막 빠지고 있어요. 안 좋습니다. 모든 이평선 위에 전부 다 있어요. 반등 강하게 나왔으면 여기서 살짝 조정받고 강하게 돌파해야 추세 돌려내는 건데 대번에 그냥 60일까지 11% 넘게 빠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매우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워 보이고 올라가도 11만 7천원권 강력한 저항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심은 있네요. 근데 주가가 너무 이상해요. 그죠? 그렇다면 공매도 때렸던 거, 그죠? 반등 나올 때 환매수 들어온 물량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들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공매도 과열이라네요. 보이십니까? 그죠? 공매도 여기서 연락이 때려가지고 여기서 좀 걷어들였다가 다시 대박 여기 위에 저항권으로 보이거든요. 공매도 때려가지고 작살냈어요. 공매도가 이기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공매도 과열이라고 나오잖아요. 공매도가 이기고 있는데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오면 또 두들겨 팹니다. 공매도가 11만 8천원권 오면 공매도 더 두들겨 팬다고요. 그러니까 못 올라갈 거예요. 아마 잘 쉽게 밑으로 더 처지기가 쉬워 보인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덕대개님이 다른 아이디였는데 다른 아이디 앞에 아이디 뭐였죠? 궁금합니다. 처음은 아니시잖아. 제가 알거든요. 댓글 올려놓은 거 보고 제가 어느 분이 올렸다는 거 대충 저번에 본 기억이 있어 그래요. 이거 LG생활건강도 안 좋습니다. 여기 깨지니까 안 좋아요. 아모레퍼스픽. 야, 여기 있잖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그죠? 좀 괜찮아 보이는 거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잘 안 빠져요. 가긴 가고. 아, 김경호님.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분이었는데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가지고. 왜 햇빛도 영득 대개입니까? 제가 되게 되게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아유, 그죠? 20일 안 깨지면 양호입니다. 20일 안 깨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할 때 반등 강하게 넣고 조정 살짝 받고 하면서 60일까지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그리고 60일 돌파하고 나면 관심 가집니다. 중요한 거 20일 안 깨야 돼요. 16만원 안 깨야 돼. 그래야 관심권 계속 둡니다. 16만원 딱 깬 순간 여기서 바로 뺍니다. 빼는지 안 뺐는지 난 보십시오. 이렇게 딱 무너지면, 이렇게 딱 무너지면 바로 뺍니다. 기준에서 탈락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세계 어저께 갔다 오니까 사람들 되게 많고 매장도 리뉴얼 했는지
화장품, 액세서리 쪽을 한쪽 층에 거의 좀 포진시켜 놨던데, 저큰 의미에서 중국 관광객들 잘못 들어오고 뭐 그래가지고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죠? 이 추세가 다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이 매매했던 거거든요. 안 합니다 하자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여기 이후로, 그죠? 그만큼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무슨 라인? 네그라인.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세율 알아 몰라. 꿈에서 나와서 혼냈다며 내가. 하하 참. 어? 이게 깨지니까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락 추세. 이런 추세로 간다니까. 좋아 보여? 응? 근데 여기서 들어가? 아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아직 돌파 못했어. 들어가면 안 돼. 언제 들어가야 된다고? 32만 5천 이상 갔다가 눌려주나 31만 원권 이런 데 와야 한다고 나는. 그러니까 잘안 물리잖아. 미쳤지? 이거 비슷하게 한 것도 뭐 있냐? SK 하이닉스 여기서 샀잖아. 어디야? 여기냐? 어? 여기 맞지? 왜 자꾸 이런 거 하는데? 저분 한번 깨져봐서, 정신 차려야지. 저분 깨져봤으면. 이것도 추세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어? 여기가 딱 깨지면서 추세 무너지면서 상승하던 추세 다 무너지고 이거 하락 추세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간다고. 하이닉스 내가 하자고 이야기는 하더냐고. 여기면 신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딱, 한번딱 깨지는 거딱 반등 먹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 다한 번도 안 했어. 그죠? 여기 김 여사님 계시잖아. 이런 데서 뭐 괜찮나요? 여기 인근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아니 여기 맞을 거야.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 머리 좀 좋은 편이에요. 저는 별론데요. 하는데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도 저 상관없어 생각했어. 내려가잖아 그대로. 그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앞전처럼 올라타 여기 올라타고 눌려주고 그 다음에 관심 있어도 관심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샀잖아 세율. 내가 여기서 던지라 했을걸. 여기 안 던졌으면 작살났어. 하락한 추세 돌려내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면 한다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하락 추세 돌파하기 진짜 어렵다고요. 여기 안에서 계속 놀 확률이 70%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돌파하면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파하고 나면 하자 한다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게 7, 80%라니까? 근데 돌파하면 좋은 게 있으니까 돌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처럼? 조선주처럼 수주 막 들어오고 틀린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야, 말이 틀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여기 돌파해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짧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돌파하는 순간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모든 이평선 다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빠집니까? 시장 그래 개폭락에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가고 있다니까. 자, 이거는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돼. 와, 너무 열정적인 강의 아닙니까? 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네. 아이고 참. 집중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집중했습니다. 뭐에?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는 이 업종 분석에 집중했다고요. 딴 생각이 1도 안 들어. 야, 세율아, 이거 캡처해. 내가 딱 완성되면 이야기해 줄게. 이건 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꼬랑지가 길면 중간 정도, 여기 인근가가 멈추는 이유도 있어요. 그냥 대충 끼워 맞춘 거 같습니까? 아니에요. 14만원대 잘못 넘어가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밑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 지저분해지니까 하락 추세 이렇게 딱 끄면 이렇게 가능하고요. 여기도 고점 부위니까 이렇게 끌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승할 때는 하락할 때는 한 번도 하자고 이야기 안 하다가 톤톡 하고 나니까 여기서 들어가 막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추세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걸 너무 길게 해놓으면 좀 그렇긴 한데 여기부터 딱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17년부터
시장보다 월등한지 안 한지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여기 대충 보면, 자, 시장이 올라갈 때 17년도에 조선주 안 좋았기 때문에 2017년 몇 월입니까? 6월이네. 이것도 6월 정도로 하자 그러면. 비교를 하려면 정확해야 되니까. 대략 이 정도면 됩니다. 자, 상승 어느 정도 하고 있다가, 아, 이거 상승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2017년 말까지. 근데 조선주는 2017년 상반기 이후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폭락했어요. 그리고 바닥을 찍고 이제 돌려내는 게 2018년 7월입니다. 시장은 2018년 1월까지 정도는 유지했어요. 상승세. 12월 말까지, 1월까지 정도. 그죠? 그 다음부터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폭락의 정점을 10월 말에 했어요. 자, 여기는 정점을 7월에. 그죠? 7월이면. 여기 아닙니까? 여기. 그죠? 주가 폭락하는데도 조선주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눌려주고 다시 추세, 한 번 더 상승 추세에 돌파하는 시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장은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다가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죠? 우하향. 여기를 딱 비교해 보십시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고, 이거는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보다 우위다, 아니다. 시장보다 우위다. 1번. 시장보다 우위인 종목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를 자꾸 접근하는 겁니다. 자, 세율. 이거 프린트 스크린에 그리고 붙여놔. 시장보다 우위인 업종을 하라. 강세 업종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아직 하지마. 잠깐만. 강세업종에 투자하라. 옆에 시장과 비교하면 되지. 자, 이거 저도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다음에 강의 자료 같은데 남겨 드리기 위해서 저도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캡처합니다. 저도. 강세업종에 투자하라. 자, 됐습니다. 이렇게 강세업종에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를 배워도 확실하게 배운 것 같죠? 무료방송입니다. 근데 좋아요 좀 눌렀습니까? 안 눌렀습니까?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지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핸드폰인데 누를 줄 모른다. 실시간 채팅 오른쪽 중단에 보면 꼽혀 있습니다. 거기 꼽혀 누르면 왼쪽에 보시면 좋아요 누르는 데 있어요.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실시간 채팅 다시 복귀하시면 됩니다. 실시! 무료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신세계 넣어다 지금 그 이야기 넣은 거 아닙니까? 신세계 하락 추세니까 여기 본인이 여기 너무 높게 따라가서 그래. 여기 따라가면 또 몰라. 신나게 오른 만큼 올라가지고 얼마 올랐는지 한번 볼래? 26만 천원에서 29만 8천원이면 3만 그냥 30만원을 할게. 계산하기 좋게 4만원 올랐잖아. 26만원 4만원 몇 프로냐 도대체. 10몇 프로 아니야. 신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사면 되냐고. 밀리는 게 당연하다니까. 거기에다가 20일 깨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다 두드려 맞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다. 어떤 애는 이런 이야기하니까 지나간 거 자꾸 이야기하면 뭐하냐고. 뭐하기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 이야기해도 불만 가지던데. 됐고.
C형 난방공사. 지역 난방공사 한번 보죠. 그러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보자마자 별로라 하잖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하양 연락에 빠졌는데 뭐 저는 별로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는 여기 60일에 헤딩하고 그냥 막 대박 밀려버렸어요. 얼마 빠졌습니까? 7% 가까이 빠졌어요. 7% 땡기긴 땡기겠습니다만 이거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처질 가능성 훨씬 높다. 여기 6만원권 못 넘어가면 밑으로 5만 5천원, 여기 5만 7천 못 지키는 밑으로 빠지기 더 쉬워요. 끝내주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지 말기를, 관심권에서 제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셀티로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할 겁니다. 일단 이거 정리해 놓고요. 사실 방송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면 방송을 만약에 부득히 못하는 상황이 오면 아 무슨 상황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책임감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것에 휘둘리는 사람도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가지 상황은 좀 있어요. 자, 호텔신라도 여기 지켰어야 되는데 밀렸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안 좋아요. 이마트 안 좋습니다. 이마트 뭐 이야기나 하던가요? 안 합니다. 옛날 여기서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먹고 했던 종목입니다. 안 해요. 왜? 뭐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까? 우하양 밑으로 막 끝내주게 빠지고 있는데 돌려내기 쉽다 안 쉽다? 이거 돌려내기 쉽다 안 쉽다? 겨우 돌려낼 듯 말 듯 했는데 그대로 회귀하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요게 그게 끝 아니에요. 요게 또 올라가야 돼. 20만원 이상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주고 20만원 안 깨야 그때 관심 있다고 딱 이야기할 겁니다. 그 전에 관심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우하향입니다. 우하향은 밑으로 빠지기가 훨씬 확률이 높아요. 그죠? 이러한 트렌드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살짝 돌파 시도 놨잖아요. 근데 힘없이 다시 밀렸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밑으로 쳐지면 더 안 좋아요. 여기 저점 깨면 골치 아파져요. 이제 계속 하락 유지될 겁니다. 18만 4천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전 같은 건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무조건 안 좋다고 하는 거 아니죠. 여기 이제 60일 깨고 돌파하고 난 이후로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돌파 많이 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좀 눌려주고 20일 인근까지 60일 돌려내고 이제 이렇게 딱 조정 받으면서 3만원 정도로 적당히 조정 받으면 그때 관심 가질 겁니다. 거기서 여기 딱 올려놨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한전 여기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기관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딱 분석하고 차트를 딱 보고 괜찮아 보이네 하고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수급 보는 겁니다. 전일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 드문드문 관심 있고 기관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괜찮은 겁니다. 한전이 흑자 전환 가능하다. 가능하게 되면 좋은 주식 중에 하나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어요. 흑자 전환 할지도 모르겠다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주가가 딱 나타내잖아. 그죠? KTNG도 좋습니다. 뒤늦게 쫓아가면 안 돼요. 12월 4일 정도에 딱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이제 단기 고점 됩니다. 11만 잘 넘어간지 여부만 봐야 되고 눌려주고 10만 4천건까지 눌려주면 이평선 막 돌려내고 이제 지지권으로 바뀌거든요. 우상향으로. 그때는 관심 가져볼 필요 없습니다. 기간에 싹쓸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 추세가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데 딱 돌파했잖아. 틀렸습니까? 아까 말한 거하고 틀린 거 있어요? 여기 안에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70% 80%인데 돌파하면 뭔가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죠? 그럼 나중에 뉴스 찾아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딱 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포인트만 노리셔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아까 밑에서 바닥 팍팍 기고 있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보지 말고요. 하나투 얼마 전에 넣어놨다가 뺐습니다. 여기 돌파한 것까지는 봤다가 밑으로 쳐지니까 대본 빼지 않습니까? 여기 없어. 모두 투어는 어디 있었을 건데.
여기 있지, 모툰, 그죠? 모툰 아직까지 안 깨졌거든요. 근데 여행주도 별로인 것 같아요. 곧 빼돌아가겠습니다. 별로예요. 그냥 관심있게 넣어놓은 겁니다. 뺍니다. 지금 그냥. 하고 싶은 생각 없어. 돌려내길래 관심만 가졌습니다. 농심 돌려냈어요. 관심 있어요. 관심 있는데 아직 안 들어갑니다. 위에 저항 바로 딱 저항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기다려야 돼요. 음식료가 괜찮다 해서 GS 리테일도 들어갔던 건데, 그죠? 음식료가 턴은 했어요. 그죠? 기다릴 겁니다. 오리온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GS 리테일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여기 인근인데, 그죠?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다 손절은 했습니다만, 왜? 여기 음봉이 이렇게 대밀리니 큰 음봉 나오면 안 버티고 있는다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추가로 들어갔던 거 24만 1000원, 2000원 이런 인근에 들어갔던 거 물량 청산했습니다. 여기 인근 들어간 거 있죠, 그죠? 자, 그 이전에 뭐 매도 해가지고 많이 챙겨 먹었었고, 자, 던지고 나니까 뭐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이날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날, 자, 빠지기가 더 쉬워 보이는 모양인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눌려주는, 여기 정도에서는 관심있게 볼 필요는 있다.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저는 뭐 변명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딱 아침 방송 들어가면 딱 있습니다. 자, 언제? 12월 7일 아침 방송에 딱 가면, 자, 빠지기가 더 쉬워 보이는데 반등 강하게 하면 눌려주면 관심있게 가질 필요 있다. 고개까지 딱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갔네요.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뭐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25만원 25만 5천원권은 강력한 저항권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25만원 정도, 25만 5천원 정도를 목표치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처질 때는 22만 8천원, 23만원권 안 깨야 된다, 20일 안 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괜찮아지고 안정 찾아지고 22만 8천원권 정도로 쓱 적당하게 눌려주면 관심 가지겠습니다. 셀트리온 관심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장중에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150만 주 매도해가지고 1700억인가 테마세기 정리했다는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 날랐어요. 참. 그죠? 자, 이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60일도 돌파, 대번의 장대 양봉으로 그래도 좀 쉬우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밑으로 처질 때 만약에 처진다면 가볍게 조정만 받는다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하고 이야기가 다르죠. 그 이전에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관심 가지자 했는데 밑으로 처지는 거 보고 별로다 했는데 이제 장대 양봉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분석을 그렇게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60일 돌파했고, 그럼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8만원 초반 정도, 8만 천원 정도 오면, 돌파 이후에 눌려주는 8만 천원 정도는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뭐 올라간 거 따라가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잘못하면 물려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잘할 줄 아는 사람 말고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0일 깨는 모습은 안 좋았는데 그래도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밀려버린다면 주가 지지부진할 수 있고, 반등해도 여기 저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66,000원 이상 가기 당장은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HLB, 자, 여기 깨면 안 돼요. 창희님 계시는데 8만 깨면 안 돼요. 자, 9만원 이상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 모양은 별로 힘이 없는 모양입니다. 신라젠이 HLB보다는 모양 좋아 보입니다. 여기 강하게 돌파하고 스트레이트로 한 3일 올랐고 60일에서 강하게 밀리는데 그걸 대번에 말아올리는 4% 이상 반등세. 그렇다면 위로 60일에 저항을 받고 위에 240일에 저항, 84,000원권 저항이 있습니다만 밑으로 시장 안 좋을 때 적당히만 잘 버텨내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 좀 더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바이오메드는 여기 저항권이라 했습니다. 밀리고 있습니다. 20일 안 깨야 돼요.
한미약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돌파할 것 같다는 이야기 말씀했고 올라갑니다. 여기 48만원 저항받을 가능성 높고요. 밑에 쳐질 때 45만원권 잘 지켜내야 된다. 그러면 왔다갔다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한양행 여기 안 깨야 되는데 장대연봉을 깨지고 난 다음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올라가도 224,000원 잘 넘어가기 힘들어 보인다. 밑으로 빠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처셀 별로고, 메디퍼스트 21m 쳐졌으니까 별로고, 제넥신도 쳐졌으니까 별로고, 메디톡스는 여기 57만 3천원만 잘 지지한다면 횡보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반드시 56만 5천원 여기 강력한 지지선을 보이는데 여기는 깨지 말아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코롱 티슈신 급등 이후에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별로고요. 코롱 생명과학도 급등 이후에 박스권 추가 상승하기엔 부담스러워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쉼없이 1시간 동안 방송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시장상 안 좋기 때문에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 야간 시장에서도 1. 몇 프로입니까? 1.17% 하락 마감했으니까 월요일 아침에 갭 하락 출발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모든 여타 미국, 유럽, 중국 상황들 봐도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하락하기가 더 쉬운 여러가지 상황이다 라는 거 잘 간파하시고 현금 100% 의견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판단해 보시고 제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교적 틀리지 않았다. 높은 확률로 잘 예측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자, 방송 안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을 대폭 축소하려고 합니다. 자, 공식적으로 적어놓고 못하게 되면 제가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추가를 하는 것은 제가 부담이 안 되는 거니까요. 실시간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 놓으시고요. 실시간 알림 해놓으면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는 다 날아가니까요. 방송 시청하시기 좋을 겁니다. 아침 방송은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텐데 여러 가지 좀 생각 들어요. 자, 그리고 장중 스팟 그리고 장 마치고 하는 오늘의 주식 시황 셀트리온 삼행지 분석 방송 시간이 약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낮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죠? 종목 상담 및 업종 분석 월요일 아침도 거의 안 빠졌을 겁니다. 그죠? 닥터케이는 성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될 겁니다. 자,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책임이 아니라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검증해 보시고요. 실시간 방송이 전부 다 녹방으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검증해 보시고 좀 볼만하다 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다시 또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있습니다. 슈퍼챗 누르시고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요. 후원해 주시면 힘이 나겠죠. 그리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요새 2,000원, 3,000원 벌어요. 하루 방송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죠? 광고 넣을 때 열중시다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공부 더 해 나가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